같은 고객분들이? 낮에는 거의 주부님들이 많고요. 밤 경우에는 이제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이 많으세요. 신문선 씨 같이 화장 지우시면 안 나가시죠? 저요? 네. 커피 마시고 싶은데 화장 지우면 나가세요? 그래, 이게 있어. 참지 마! 송선아, 삼지 마! 누구 참으면 안 돼, 참지 마! 아니야, 여자분들. 아니, 그냥 화장 지우고 나가면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나가 댕겨요, 저는. 아, 그래요? 아,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진짜 자다 일어나서 커피는 너무 마시고 싶은데 막 이렇게 망가지고 막 이런 걸로 나가고 싶진 않은 그런 느낌일 때 시켜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다음에 뭐 병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단체 주문이 많으세요. 선생님들. 그러네. 선생님들. 나가기 힘드신 분들. 예, 네, 그런 바쁘신 분들은 한 15만 원까지 한 번은 간 적 있어요. 이게 15만 원이면 우리 저 예전에 이저 커피 배달하면은 네. 보자기에 싸갖고 이렇게 보자기에다 저 마오병이라고 아유 옛날 분 진짜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마오병 뭐야? 네. 못 살아 못 살아 마오병 들고 갈 땐 가이당 조심해야 돼요. 종류별로 오늘 할 수 있는 거 여섯 개 다 나왔습니다. 자, 배달 갔다 오시죠. 배달 갔다 오시죠. 우와. 네, 야, 금방 만드시네. 어, 이거 지금 아예 밀봉 포장이 되어 있네요. 뜯어서 네네. 먹어야 되는 거. 그러면 새지도 않고 안전하게 커피 마실 수 있으세요. 야, 아, 이게 쪼잔해요. 그러니까. 여기다가 나중에 커피. 네네. 아우 맛있다. 배달에 차로만 다니시잖아요. 네네. 그럼 한 달에 평균 차 기름값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? 아까 경차였거든요. 대략 한 9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. 와, 경차였는데? 기름값만 90만 원? 경차였어, 경차였어. 네. 배달용으로만 거의 쓰는 거죠? 네. 90만 원? 배달용인데 90만 원? 네. 혹시 고급 휘발유 넣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요. 경차에다가? 정가. 너무 비싼데, 90만 원이면? 저 거의 2, 3일에 한 번씩 기름을 넣으신다는 얘긴데요. 자주 넣을 경우는 1.5일.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은 넣어요. 한약으로 된 그 팩이에요. 그래서 보험 효과도 되고 병원이나 어린이집 한 15만 원까지 한 번에 간 적이 있어요. 그럼 한 달에 평균 차 기름값이 대략 한 9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.